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네. 사실은 여기서 샌드웨지 하나만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니까요. 그렇죠. 어. 저희가 같이 뭐 9번도 있고 뭐 피칭도 있고 그린을 직접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미스가 나오시는 거고 네. 앞에 공간을 차 충분히 이용하면 되는데 저쪽 팀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제가 봤을 때 못 세워요. 어.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원패널이 제일 좋은 패널이 제일 좋아. 네. 사실은 짧을 수도 있지만 약간 공을 좀 강하게 때려서 낮게 그렇죠. 저거를 다 치고 올라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네. 그러기 전에 한번 저희가 상황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한번 확실하게 보고 저희가 또 기선제압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 제가 갔다 올까? 갔다 와봐. 지키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알았어. 갔다 와봐. 네. 얘기해줘. 네. 내가 공을 어떤 샷을 할 수 있는지 내 공이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저기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샷을 했다가 정말 미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내가 공이 떨어지는 데가 딱딱할지 아니면은 지른지 그런 판단을 해서 굴려야 되는지 띄워야 되는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았는데요. 띄워서 조금 핀보다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까지 넘어가요. 혹시나 우리가 실수를 조금 했을 때 짧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샷을 이제 퍼터나 그렇지. 이제 짧은 어프로치를 또 공략을 하기가 그렇지. 더 오히려 공격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 하실까요? 직접 쳐봐서 네, 한번 어떻게 바운스가 되는지 한번 네, 봐야지. 내가 한번 쳐볼게. 네. 사실 내가 이 공을 좀 낮게 쳐서 굴려 올릴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는 네. 왼손등이야. 왼손등.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후크립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웨지 같은 경우에 후크립을 잡았을 때 헤드에 이런 회전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미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죠. 직선으로 밀어야 되니까. 그렇지. 굴릴 때는 클럽 페이스 면으로 굴린다고 생각하고 그쵸. 손등을 최대한 펴는 게 나는 유리하다고 보거든. 그렇죠. 유지를 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맞아. 그쵸. 한번 보여주세요. 좌우로 체중 이동을 나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네. 스탠스 자체를 되게 좁히는 스타일이야. 그다음에 오른발 엄지 앞에다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클럽 페이스 면이 더 서게 그렇죠. 서서 네. 공을 좀 탄도를 낮출 수가 있고 사실 이 면으로 리딩 엣지보다는 면으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공이 탄도가 낮게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왼손등을 펴고 네. 핸드 퍼스트를 댄 상태에서 네. 공을 조금 세게 가격을 한다고 생각해 나는. 조금 임팩을 좀 낸다. 그렇지. 그래야지 공이 네. 좀 튕겨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왼손등을 폈으니까 왼손등을 좀 더 목표 방향 쪽으로 약간 밀어준다. 직선으로. 그렇죠. 그렇게 네. 한 다음에 네. 좀 거리감을 좀 맞춰야 되겠지. 한번 쳐볼게. 보여주세요. 한번 쳐볼게. 오른발에 놓고 네. 왼손등 펴고 핸드 퍼스트 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 면이 최대한 서 있는 상태. 그리고 공을 좀 세게 맞추듯이. 네. 오! 이거야! 이거지! 클럽 페이스 면이 최대한 서 있는 상태 그리고 공을 좀 세게 맞추듯이 네. 안전하잖아. 네. 그렇지. 우리가 정말이에요. 원하는 정도에 지금 올라갔고 네. 사실은 그렇게 큰 미스가 없었네. 아니, 기선제 않고 너무 확실하게 했어요. 너무 확실하지. 지금. 보고 있나? 보고 있지? 결론적으로 굴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간혹 손이 높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너무 찍으시려고. 그렇죠. 그렇지. 너무 위에서 밑으로 찍으려고 하는 샷이 나오게 되면 스핀량이 더 많아지면서 내가 예상한 이제 IP보다 조금 더 안 가는 현상. 그렇지. 그래서 공이 네. 서버리니까 네. 놀라서 그 다음부터 그렇죠. 또 띄우게 되지. 그래서 이게 범프 앤런을 하실 때는 내가 이제 어드레스를 한 후에 이 페이스의 면과 내 손과 어깨가 오른쪽으로 좀 낮고 길게 밀어서 클럽 페이스 각도를 좀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잘 좀 지켜주시면은 진짜 범프 앤런을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가파르게 들어가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뒷땅이 날 위험도가 그렇지, 조금 생기겠죠. 그렇죠. 네. 낮고 길게 밀어서.
야, 이런 상황이 벌써 저 상황 제가 아까 사실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건 게 이건 뭐 프로들도 사실 나오는 네, 있으니까 근데 저 정도 딱 끝에 살짝 걸렸거든요. 저렇게 굴리는 게 유리한 게 보면은 잘못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저 정도에서 네, 차라리 오르막 퍼터나 네, 짧은 어프로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임팩을 좀 덜 낸 것 같아. 그렇지. 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몸 있나? 아 역시 우리 뭐. 펌프앨런 우리 뭐 네, 펌프앨런이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네, 그렇죠 낮고 길게 밀어서